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를 지칭한다. 신고 대상으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의미한다. 신고 내용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구성된다.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는 보증금, 차임, 계약 기간, 체결일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이다. 임대차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홈페이지로 신고서 제출 가능하다.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그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4년간 계도기간을 두었고 과태료도 미부과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해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 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년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향후 안심전세 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의 활용 향상도 기대된다.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그러고 현행 과태료가 4만에서 100만원 대비 1215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은근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해왔으며 임대인 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